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양력으로 2월 초하루 화요일이며 음력으로는 이민년 정월 초하루 올시다. 오늘의 공부 법문 주제는 역병아 뭘까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아침 해가 설날 아침에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의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류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러한 생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민년에는 새로운 서광과 새로운 빛이 보이는 걸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용양 호시하고 만복이 운집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는 질병 역사의 연속인 것이며 질병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역병인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새해에는 절이나 사찰이나 벽화에 보면은 산신각에 가보면은 산신 할아버지가 호랑이 등을 타고 동자승과 더불어 이제 앉아있는 그러한 탱화가 있고 중국의 도교의 창시자는 호랑이의 등을 타서 칼을 휘두르면서 질병을 쫓는 그러한 해인 것이며 호랑이는 또 까치까치 설날과 더불어 같이 있는 그런 벽화와 고화와 서화가 역사에 있습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흑호의 해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상승시켜서 그 호랑이 등을 타야 됩니다. 지금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를 맞아요 국난 극복의 계기로 새로운 시대 진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와 있으며 파괴적 성장에서 녹색 성장으로 요구받고 회색 일자리에서 녹색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좌초자산에서 대안자산 등으로 탈탄소 자리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느냐 비상하느냐 이러한 과정에 세계 인류는 와 있으며 특히 한반도도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호랑이 우리 등에 타야 됩니다. 등에 타서 호랑이 등을 타서 한 해를 설계하고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법문의 주제는 용양호시하고 만복 운집하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과
이 상황은 녹록치 않는 그러한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벽화와 새화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를 희망의 새로 표현하고 있고 까치와 동자승을 생각하는 그러한 해가 되고 아무쪼록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역병의 재난을 물리치고 다시 우리가 그 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모멘텀이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델타와 오미크론도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어차피 이 질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델타와 에메코론이 그렇게 번성을 했지만 한계에 봉착한 것이며 또 먹는 알약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평상시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속가능한 속에서의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과 이 정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태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호랑이가 주시하는 것처럼 주시하지 않고 이러면은 매몰되고 말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파묻히고 말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뭐 종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어떤 시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농업은 농업대로 상업은 상업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변화의 변화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 개벽 운동으로 회원들과 더불어 걷기 대회를 하여서 농촌의 상황 또 동해 어민들과 어민들의 상황을 경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업을 생산하는 어민들과 물가에서 업을 주식으로 업을 주업을 하는 농민들, 어민들의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고 농촌에 피폐된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 경영에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서 농민 정신 개벽 사상을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정신 개벽 운동의 전개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도 복이 있어서 동학혁명으로 동학혁명에 이어서 최근에는 촛불혁명으로 다시 서민과 시민과 중생들이 같이 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적된 정편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정신 개벽이 이루어야 되고 이러한 해가 바로 이민연 흑호랑이의 등을 우리가 타야 됩니다. 그것을 타지 못하고 그것을 호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양하여 용이 머리를 들쥐고 목을 들고 항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물결과 파도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며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민족들은 위기 때마다 이것을 헤쳐서 오늘의 한반도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연 고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더 부단히 달리고 뛰고
잠과 휴식을 좀 줄이고 이웃과 주변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우리가 연대를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이나 어느 일개인의 단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ESG라는 이런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환경과 사회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며 이웃과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약속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산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옥죄에 오는 것이 기후위기의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더럽게 인류를 막고 있습니다. 또 지진 사례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는 지금 우글거리는 불꽃들이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이제 다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와 연대하지 않으면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민연 흑호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분발하시고 더욱 정진하시며 더욱 참회하고 더욱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의 해는 용양호시하고 만복운집하는 그러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